얘는 또 눈으로 치는 기타기도 하죠. 보고만 있으면 예쁘잖아요. 네. 네. 벽에 걸어도 되고. 그 그냥 집 거실에 그냥 하나 두세요 그냥. 네, 좋습니다. 거실에 그냥 하나 두는 거에 한 700 태우는 거죠. 그죠? 네. 좋아요. Gear Times. 네, 레스폴 헤드에 이렇게 문양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커스텀이 없으십니까? 지금 지르십시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리뷰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굳이 현혹되실 필요 없고요. 커스텀샵 없어도 잘 삽니다. 네. 커스텀샵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신 커스텀샵 모델은 뭐가 있나요? 59. 59. 은총 씨는 커스텀샵 뭐 갖고 계세요 지금? 깁슨요? 네. 59 두 대, 54 하나, 355 하나. 아, 엄청나네. 기자다야. 참고로 저는 커스텀샵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잘 삽니다. 있잖아. 앤더슨 커스텀샵. 에이, 뭐 앤더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커스텀샵은 팬더 깁슨 커스텀샵 얘기하는 거지. 저는 이게 저 드럼 전공했고 네. 유학까지 갔다 와서 많은 세션 했는데 그 드러머도 텔레랑 스트라톤이 있어. 진짜로. 드러머도 있는 걸. 드러머도 있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어요. 기타리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즉흥 연기 극단장님이 악기랑 전혀 관계 없으신 분인데 그분도 밴드 기타였죠. 아니 주변에 아, 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레스폴 커스텀 W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시리얼 넘버는 CS401766입니다. 74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100cm 무게는 4.54kg 무겁습니다. 아주 무거워요. 두께는 50x53 12프레트 뜰레는 80.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다른 이 에보니 핑거보드 그 모델들에 비해서 더 약간 피지컬이 좋아요. 네네네. 두껍고 무겁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투피스 플레이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원피스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로스 라커 피니쉬, 솔리드 마호가니 4개, 50스 라운디드 미디엄 CCM 4개고요. 그로버 키드니 헤드머신에 코리안 너트, 너트 너비 42.85mm, 스트링 길이는 스트링 010 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지판 에보니,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존버 프렛에 넥 490R, 브릿지 498T, 컨트롤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튜노매틱 스탑버 텔피스 에보니 컬러입니다. 기타가 무거워서 이렇게 직을 지적을 못하겠어. 잠깐 내려놓고 계세요. 네. 이거 저희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2021년도에 했었던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가 되게 많습니다. 많이 했어요. 993 모델 79.5였고요. 선생님은 커스텀 블랙의 다이어트 버전 국물 맛이 깊고 깔끔하군 이렇게 드렸었고요. 이때는 가격이 착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뭐 한참 전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시리얼 넘버 545 모델은 79점 신사의 예의 아는 맛인데도 매일 찾게 됨. 시리얼 넘버 287 모델 78.5 블랙 골드. 저는 무거운 애들 중에도 무겁다 해서 중자중중.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네, 보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다음 시리얼 넘버 208 모델 82.67 은총 씨랑 같이 했고요. 선생님은 내가 아는 깁슨 소리, 은총 씨는 도톰, 저는 검은 보화. 검은 보화. 이게 은총 씨가 이제 좀 하드 캐리가 있었죠. 85가 나와서 82.67까지 올라갔고요. 726 모델 82점 블랙 팬서 흑백금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1 모델은 80.5네요. 락커의 A 제철 깁슨. 그리고 시리얼 넘버 246 모델은 80.67 역시 은총 씨랑 같이 했고요. 이때는 하드캐리 아니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셋 다. 선생님은 흑된장의 효능 1 승모근이 발달한다. 네, 은총 씨는 검은콩 된장. 저는 강한 피지컬의 강된장. 이때는 된장에 꽂혔네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70점대 후반에서 80점 초반까지 점수를 받았고요. 네. 오늘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강력하겠죠 뭐.
좋습니다. 중저음 역시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57 블랙뷰티, 그러니까 57 골든탑이고 57 블랙뷰티가 있잖아요. 예. 57 블랙뷰티랑 이 그냥 에보니 커스텀이랑은 소리 차이가 좀 확실히 얘가 그 57 블랙뷰티 조금 말 그대로 빈티지한 맛도 좀 더 있고 또 사면이 있으면 얘는 조금 더 직선적이고 그 밑둥이 형이 말한 것처럼 무거워요. 약간 좀 무거워요. 이런 톤들이 오. 굉장히 좀 단단하게 나죠. 막 딱딱딱딱딱딱. 그죠. 그래서 랜드로즈 형이 좋아했나 봐요. 그럼 펜 들어가 볼게요. 예. 마샬. 밴더. 깁슨의 소리. 네. 상남자려고 쓰는 소리. 그죠. 이거는 딱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티랑 이제 또 이제 일체화 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거는 블랙뷰티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에보니 커스텀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네. 같아요. 오, 개꿀. 마샬 개인 톤 뭐 엄청나네요. 예술이야. 진짜 같은 세팅 값인데 마샬이 막 터져 나가려 그러네요. 다 그냥 죽이겠다. 정말 없애버리겠다. 강렬합니다. 마샬에서 나오는 개인 톤이 다른 거 하나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JCM 800의 자체 개인만으로 그냥 이 정도 쏟아내는 거 인상적이었습니다. 확실히 그 골드탑하고도 사운드 기조는 아예 다르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럼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네.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흑병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예, 흑된장의 효능 2, 전완근 발달합니다. 전완근이 발달합니다. 승모근의 전완근. 네. 좋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태생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생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나머지 사운드들 다 좋았습니다만 마샬의 꽃꽂힐 때 진짜 새삼 정말 마샬이 뭐 지축을 울리는 거의 그런 네, 느낌으로 야 물 만난 고기가 이런 거구나 마샬 날 잡았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샬의 최고의 선물. 맞아요. 마샬 앰플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진짜 이런 기타서 딱 써야 마샬이 그래 나는 이러려고 태어난 앰플이야 약간 이런 그래 이런 나의 걸, 태생이 이거지. 맞아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피지컬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2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9, 총점은 80.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9. 평균은 80.33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기존에 최근에 있었던 게 80.67, 그 전에 네. 한 게 80.5. 뭐 비슷합니다. 다 언저리 있어요. 확실히 골드탑이 점수가 좀 더 잘 나오기가 좋네요. 그리고 골드탑은 이제 뭐 어떤 편의성 쪽이랑 가성비 쪽까지 그죠, 조금 그죠, 더 가져갔기 그죠. 때문에 여기 뭐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줄을 잘못 써서 약간 손해본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한 1점 정도는 가성비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얘는 또 눈으로 치는 기타기도 하죠. 보고만 있으면 예쁘잖아요. 네. 여기 걸어도 되고 그냥 집 거실에 그냥 하나 두세요. 그냥. 네, 좋습니다. 거실에 그냥 하나 두는 거에 한 700 태우는 거죠. 그죠. 네. 좋아요. 이거 서스틴 실험을 안 해봤네. 금장인데. 금장 서스틴 네. 실험. 네, 이렇게 오늘 은총 씨와 함께 커스텀샵 팬더 두 개, 깁슨 두 개 이렇게 완료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멋진 기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